떨어진 꽃잎 위에 내 시름 얹어주고 떨리는 문풍지에 내 눈물 묻혀주면 바람이 스쳐갈 때 행여 소식 전해줄까 그리움. 2022년 6월 권혜정님 시 그리움 중 일부를 쓰다. 목정 김주로. 예, 자작시가 아니면 출처를 이렇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리움이라는 시 중에 일부인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똑같이 이렇게 같은 자음이 겹칠 때 똑같이 쓰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변화가 있는 게 좋겠습니다. 떨자하고 여기 떨자하고 확연히 다르죠. 떨자는 강하게 했고 여기는 약하게 했고 날렵하게 했습니다. 떨어진 꽃도 뭔가 몽알몽알하게 꽃이 피는 듯한 피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꽃자를 이렇게 흘렸었고요. 이렇게 기울고, 이렇게 기울고, 이렇게 기울고, 이렇게 기울고, 또 이렇게 기울고, 이렇게 기울고, 전체로 이렇게 기울고요. 이렇게 니 글자가 많은데, 이 니을, 이 니을, 이 니을, 이 니을, 눈물할 때 니을, 바람할 때 니을, 스쳐 갈할때 니을, 하나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다 다르게 써줬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한자 한자 쓸 때, 저는 별로 연습 이렇게 초안을 잡아서 쓰지를 않아서 그냥 보고 쓰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씁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생각, 한자 한자 그 다음 자를 이렇게 어떻게 쓸까를 한자 한자 생각하면서 쓰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씁니다. 쓰다가 이렇게 약간 멈춰 있을 때도 있고, 자 보면은 변화가 많죠. 자, 또박, 또박, 넷자 뭐 이런 것들은 두고 뭐다 이게 또박또박 쓴 것도 있으면서 이렇게 흘려 쓰는 거, 흘려 쓰는 거, 흘려 쓰는 거, 군데군데 흘려 쓰는 것도 있고 또박또박 쓰는 것도 있고 또딱 보면은 글씨가 조금 강해 보이죠? 그래서 방필, 약간 핵에 모가 나 있는 것도 있고 또 둥글둥글한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모가 나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이건 둥글, 이건 모가 나 있고 이건 둥그럽고. 예, 이건 둥그럽고 이렇게 모가 나 있는 게 있고 둥글둥글한 핵도 있고 그래서 원필과 방필이 적당히 섞여져 있으면서 변화를 많이 줘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움 제목은 그리움인데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소식 그래서 이 소식자를 이렇게 좀 크게 굵게 쓰면서 강조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사람이 그리움하면 뭔가 차를 한잔하면서 그리워할 것 같아서 차에다가 매화 한 가지를 이렇게 얹어 봤습니다. 뭔가 이렇게 짜임이 탄탄하죠? 자, 여기까지입니다.